안녕하세요. 부여서 실론의 나호박사 주민창입니다. 네, 오늘은 이쪽 저쪽 조금씩 소량 여러집 분작업이 있어서 여기 오늘 내산면에 와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에메랄드 그린 1.5 20주, 그리고 히보니카 10주 1.2, 그 다음 문그로우 1.2 6주, 그 다음 이제 파스티키아타 1.8 5주, 이렇게 소량 분작업을 하루에, 추석 명절이 끝나고 하루에 몰아서 오늘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살아있네. 이제 가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아주 선선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팀장입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똥이 씹어있죠? 웃어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혁 팀장은 아직도 오기가 싫어서 그런지 긴 휴가를 갖고 있네요. 네, 며칠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역시 동팀장이 팀장답게 바로 추석 연휴 끝나고 복귀해서 아주 동팀장이 마음에 듭니다. 뀨! 뀨! 만스 보여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우선 20주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우선 저희 농원에서 저희 농장에서 나가는 1.5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밥 좋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전부 다 이 사이즈고요. 밥도 이 정도 밥 나오고 분도 적절하게 동팀장님께서 잘 감았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걸 하나 오늘은 Q&A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밑에가 떠서 뜬다 식자하시고 하신 분 있는데 식재를 하시기 전에 분다리를 받으시면은 잡으시고 서방으로 터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털어서 안에 뜨는 이파리를 다 제거를 하신 다음에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뜨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뜨는 공간이 이게 없어야 여기서 또 더 뜨질 않아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뜬 상태에서 계속 그냥 이대로 심어지면은 계속 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식재 전에는 박박 터져서 식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울타리를 심으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린을 심어야 되냐 파스티키아타를 심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오늘 확실하게 오늘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한번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메랄드 그린을 식재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쫙 빠진 몸매를 자랑하는 나무를 원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이즈가 1.8입니다. 이게 1.8인데 이따 저쪽 밭에 가서 이제 이따가 1.8을 뜰 거기 때문에 똑같은 파스틱 기아타 1.8과 에메랄드 그린을 잘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8에 얘 같은 경우에는 폭이 40에서 50 정도 나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말씀하시고 아닌데 우리 집 거는 60cm, 80cm 나오는데 이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네, 우선은 얘는 제 땅, 똑같은 땅에서 식재를 한 거고, 그 다음 우선 배수가 잘 되는 땅에서는 이제 수강 폭이 자라는 것이랑 수구 성장이 더 빠릅니다. 수구 성장이 빠른 데에는 수강폭 성장보다 수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옆폭은 나중에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2m, 2.5m가 되면 수구 성장은 점점 늦춰지고 옆에 이제 수강폭 성장이 커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 파스티키아타와 에메랄드 그린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파스티키아타를 꼭 심으셔야 되는 분들의 분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안에, 가정에 여자가 많다. 이 뭔 개소리야? 여자가 많으면은 우선 저희 집처럼 여자가 어머니 포함 할머니까지 여섯 분이 계십니다. 아빠랑 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여섯 분은 전부 다 여자이기 때문에 집 주변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시면은 아예 그냥 차폐를 싹 해야 되기 때문에 파스틱 기아타를 심으셔야 됩니다. 이거 가져다가 울타리 차폐한다고 에메랄드 그린 갖다가 심으시면은 매다당 한 주씩 심으셔도 다 보입니다. 이렇게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파스틱 기아타로 폭이 빵빵한 걸로 1m 50 간격으로 식재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아랫집이고 윗집이 있다. 윗집에서 창문으로 다 보여요. 보인다? 아랫집인데 아예 그냥 옆집이랑 담을 쌓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파스틱 기아타를 추천드립니다. 옆집과 사이가 안 좋다, 윗집과 사이가 안 좋다, 파스틱 기아타를 심으셔야 됩니다. 물론 사이가 무척이나 좋고 서로 공유하는 사이다 하시면은 이 이쁜 에메랄드 그린을 식재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하고 우선 정원을 하신다면 요즘 주변 분들 중에서 모든 분들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집 주변을 담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담장을 하실 때는 우선 전부 다 한 수종으로 전부 하는 것보다 한쪽 면마다 다른 수종으로 해주면 또 새로운 느낌의 조경을 연출하실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꼭 가려야겠다. 옆에 저 끝에 저기에 축사가 보인다. 축사가 보이면 파스틱 기아타로 쫙 가려주시고, 그 다음 이쪽으로는 내가 즐기고 싶은, 시각적으로 즐기고 싶다. 그러시면 에메랄드 그린이나 문구로 등등 이런 좋은, 이쁜 수종을 식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얘는 폭이 50 나옵니다. 아닌데, 우리 집은 60인데 하시는 분들은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아랫밭에 내려가서 이제 파스틱 기아타 폭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메랄드 그린 뜨고 건너와서 파스틱 기아타 1.8 5주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파스틱 기아타 1.8m인데요. 지금 아까 에메랄드 그린 1.8과 비교했을 때 시각적으로만 봤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나실 겁니다. 네, 폭도 크고 이렇게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네, 지금 1.8에 파스틱 기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에서 70 정도 수간폭이 나오고요.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0cm 차이인데 뭔 별로 차이도 안 나네 그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8이기 때문에 2m, 2.5m 되면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은 에메랄드 그린은 애초에 꽃갈콘 모양인 원추형이고 얘는 원통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면 클수록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울타리 단벽으로 하실 때는 1m50 간격으로 하나씩 성목을 사다 심으시는 경우에는 1m50에 하나씩 심으시면 되고요. 이제 묘목을 심으신다고 하시면은 1m에 하나씩, 에메랄드 그린은 그에 반대로 묘목을 심으신다고 하시면 1m에 3개, 그리고 이제 뭐냐 울타리로 성목을 사서 심으신다고 하시면은 1m20이나 1m 간격으로는 최소한 심으셔야 울타리 차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는 이 파스틱 기아타가 이제 좁은 메다스에 비해서 많은 양이 안 들어가고 적은 양으로도 울타리 차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울타리 차폐를 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 주변에 옆집과 담을 쌓고 산다, 사이가 안 좋다, 아니면 진짜 사생활 침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울타리 차폐로는 파스틱 기아타를 식재하시고, 난 옆집과 사이가 좋고 아주 서로 소통도 원활하고 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닥트인 에메랄드 그린을 식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냥 녹색 계열 두 수종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전화 오시는 분들 모두 어떤 걸 심는 게 낫냐고 자꾸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확실하게 이거 하나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또한 지금 긴 장마로 인해서 이제 긴 장마로 배수가 파스틱 기아타도 그렇고 에메랄드 그린도 밑에까지가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예방법은 배수를 옆에 배수로를 깊게 좀 파주시고요. 배수를 파주고 이제 이파리 이런 식으로 털어주시거나 아니면은 건을 이용하셔서 써오셔서 이제 뜬 이파리를 제거하시면은 어차피 나무 성장에 있어서 나무는 폭이랑 키로 크면서 안에까지는 침엽수고 그렇고 이런 그린이나 파스 같은 경우는 속은 무조건 뜹니다. 뜰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겉에 이파리만 살아 있으면 나무는 살아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약방에 파셔서 이파리가 이렇게 누려진다는 약이 또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값이고 비싸고 번거롭습니다. 많이 그렇게 한다고 또 나무가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터시고 배수로만 잘 해주시고 약값보다 새로 사서 묘목 사서 심는 게 더 빠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 이제 몽구루랑 지금 히보니카 분작업을 앞두고 있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 벌써 5시가 됐네요. 네, 빨리 분작업하고 이제 내일을 위해서 또 일찌감치 자야겠네요. 지금까지 부여 서하실롱원의 나오박사 김창이었습니다.